미국 물가 정점론이 재부상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원 내린 1297.3원에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주요 산유국의 증산 합의와 경기 침체 우려에 국제 유가가 급락하며 정유주가 동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기업 넥스트칩이 상장 첫날 급락 마감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은 오세아니아 소재 선주와 821억 원 규모의 LPG선 한 척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케어제는 보통주 한 주당 1,000원의 현금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강원에너지는 2차 전지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인 강원 이솔루션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여는 성공 투자 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오늘장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 시장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은 물가 정점론과 경기 침체 우려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물가 정점론이 재부상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7월 첫 거래일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시장 마감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역사적 밸류에이션은 통하지 않고 신저가를 연일 갱신하는 시장입니다. 7월의 첫 거래일을 아쉽게도 하락으로 열었는데요. 코스피는 연저점을 다시 한번 쓰면서 시장에는 공포감이 더 커졌습니다. 애틀랜타 연은의 2분기 GDP 역성장 예고 이후로 미국 침체 우려는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마이크론의 재고 과잉과 향후 실적 부담에 반도체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코스피는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1%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시장은 호재에는 방어력을 키워가고 있고 악재는 더 예민해지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를 했는데 오늘 6월 수출과 무역수지 적자폭이 시장 예상 대비 양호했지만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락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오후 들어서는 또 반대 매매와 CFD 물량 출에 대한 부담도 시장을 무겁게 떨어뜨렸는데요. 오늘 2300선을 간신히 지켜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수급의 모습도 여전합니다. 오늘 보시면 개인만이 여전히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3천억 원 정도 담았습니다. 4거래일 연속 개인은 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업종별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다수 업종이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네옴시티 기대감 등의 건설업이 시장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저축률이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소비 증가세 둔화를 시사를 하다 보니까 배당과 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통신업과 음식료, 보험 등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음식료 가운데 농심을 준비를 했는데요. 베트남이 한국을 제치고 라면 소비국 1위를 차지했다고 하죠. 그리고 배홍동 비빔면이라는 신제품도 상반기 매출 호조 예상에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라면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장에도 종가가 가장 고가인데요. 6% 넘게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마켓맵으로 코스피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뭐 좀 보이기는 합니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좀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마이크론의 향후 실적 예상치 하향이 반도체 업황에 먹구름을 불러왔는데 전기전자 업종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외에도 TSMC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 AMD, 엔비디아의 오더콧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업황을 더 눌렀는데요. 전체적으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죠. 삼성전자가 -1%, 그리고 보시면 SKI 테크놀로지는 -10%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기도 2% 넘게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종목별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첫 번째로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조금 더 버텨준 모습인데 아무래도 먼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은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도 1.4% 하락을 하면서 56,000원 선을 지켜내기는 했습니다만 이 터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참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삼성 SDI를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그동안 잘 버텨주던 2차 전지 업황,
테슬라 실적 우려로 목표가가 하향되고 투자 재검토 소식 등 2차 전지의 악재도 받아내고 호재는 부재한 모습입니다. 오늘 그래도 LG에너지 솔루션 대비해서는 선방을 한 모습인데요. 삼성 SDI가 3.75% 빠지면서 지수 하방에 압력을 더했습니다. 자, 이어서 LG전자 한번 보시죠. LG전자는 이 가운데서 오늘 1.81% 오르면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전장 합작사인 LG 마그나가 출범한 지 1년을 기록을 했는데 예상보다 잘 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빨간불을 유지를 했습니다. 89,9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스피 마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도 전강 후약의 장세였습니다. 지수 보시면 오늘 2% 넘게 하락한 729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 1%까지 상승임을 키우며 강한 모습 보였지만 외국인의 거센 매도에 다시금 하락 전환하며 저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장 초반 사들이던 외국인이 10분 만에 포지션을 바꿨고 오후장 내내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시장에서 970억 넘게 순매도를 보였고 사모펀드와 투신의 거센 매도도 이어지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그럼 업종별 등락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든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사료, 비료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오락문화 업종은 1% 내외의 하락률로 오늘 시장에서 선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종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2분기 엔터 4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1,3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정도 상승할 거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SM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고 JRP엔터는 컨센서스 상회 가능성, 그리고 YG엔터는 하회 가능성을 내다봤는데요. 특히 SM과 JRP의 경우 2분기부터 해외 콘서트 개최 관련 실적 인식이 본격화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오늘 같은 약세장 속에 JRP가 오늘 선방을 했고요. YG엔터와 SM이 1%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제한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온도 마켓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빨간불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랗게 물이 들어있는데요. 시총 상위주들이 크게 무너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2차 전지주들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4거래일 동안 연속 하락하면서 20%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2차 전지 장비주들의 낙폭이 컸는데요. CIS가 오늘 장에서 10% 넘게 빠지며 장중 VI가 걸리기도 했고요. PNT 역시 오늘 장에서 5% 가까이 빠졌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종목도 그러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BHI인데요. 어제 SK 에코 엔지니어링과 LNG 복합화력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전했습니다. 흘러내리는 오후장에도 상승을 잘 지켜냈는데요. 기관이 6거래 연속 사모으고 있고 외국인도 오늘 가담하면서 6%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종목까지 짚어드렸고요. 지금까지 코스닥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반기 시작을 불태우다 싶었는데 공매도 축구 속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연저점을 기록했습니다. 걱정보다는 그래도 3분기, 4분기에는 전략 후 강을 보여줄 거라 바라보면서 7월의 첫 거래일 ETF 시장 분위기 체크해보시죠. 먼저 상승을 보인 쪽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금융주들 오랜만에 반등을 보였습니다. 2분기 들어서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금리 인상기에는 수혜를 받을 것이란 통념을 깨버리곤 했는데요. 오늘은 기관의 저점 매수가 유입되면서 보험주들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현대해상이 2.9%, DB손해보험도 3.9%까지 오르면서 코덱스 보험이 1.3%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좀 오후 들어 크게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2,300선은 지켜내줬는데요. 코스피 1.1% 내린 2,305포인트의 거래를 마친 가운데 인버스 상품들이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그중 킨덱스 인버스가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면서 1.3%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하락을 보인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타이거 원유 선물 이넨스드 환해지와 코덱스 은선물 환해지, 코덱스 반도체가 올라와 있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코로나 기간 동안 감산했던 생산량을 회복하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다가가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면서 유가가 올해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을 보였습니다. 타이거 원유 선물 이넨스드 환해지 상품이 4% 넘게 밀렸는데요. 아직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비약이지만 추이를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코덱스 은선물 환해지 상품도 2%, 3% 넘게 밀렸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더 명확해졌고 달러도 강세를 보이면서 금과 은 등 금속 원자재 가격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은 금에 비해서 투자용 수단으로서 밀리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용 금속 가격이 동반 하락을 보이면서 원자재 내에서 매력도도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드러진 하락 보이면서 약세 속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알아봤습니다. 네, 아시아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는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시아 시장 곳곳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는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날 상승한 데 따른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오며 약보합 마감했고,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는 중화권 증시가 제한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IT 비중이 높은 대만 각권 지수는 오늘 3% 넘게 무너졌습니다. 반반 뉴욕 증시는 개인 소비 지출 수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지 못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 미국의 6월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되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S&P 선물은 0.8% 하락 중이고 나스닥 선물 역시 0.8% 하락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주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5거래일 사이 개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오늘 또 50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내리고 있지만 4거래일 연속 개인이 강하게 사들이면서 1위 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음 NC소프트 체크해보시면요. 신작도 없고 매출도 잘 안 나온다고 있다는 평가 속에 급락하면서 오늘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100만 원을 웃돌던 주가가 35만 원 선까지 주저앉으면서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하지만 개인은 4거래일째 강하게 담으면서 순매수 2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다음 LG에너지솔루션과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급락하고 있는 대형주 전반을 개인은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팔고 있는 종목들도 보시면요. 셀트리온은 글로벌 곳곳에 복제약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5월 바닥을 딛고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에서 외국인과 기관으로 수급의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거래일 사이 개인은 1,751억 원어치 순매도하면서 1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현대차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외국인이 이끌면서 주가는 올라오고 있지만 횡보장세에 지친 개인은 올라올 때 빠르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낙폭과대 대형주들은 사고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종목들은 좀 팔고 있지만 하락하는 네이버는 개인도 팔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도 살펴보시죠. 에코프르비엠과 LNF, PNT까지 시장을 이끌던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번 주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내릴 때 사야 한다고 보면서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리콘2 살펴보시면요. 지난 6월 21일 무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은 그날부터 계속 사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정말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개인 매도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셀티론 헬스케어와 레고캠바이오, ABL바이오까지 바이오주들 계속 순매도 상위 리스트에 올라와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체크해보시면 어제 장 마감 후 오딘의 개발사인 라이온하트의 지분을 1조 2천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주가가 쉬어갈 때 개인은 사들이고 있지만 지난주 급락에 팔았던 금액으로 인해서 순매도 5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들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핫이슈를 심층 분석해서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이슈. 오늘은 대외 불확실성 변수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외환시장을 심층 진단해보겠습니다. 김승혁 NH선물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좀 커졌습니다. 어제 장중에 다시 1,300원을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미국 물가 정점론이 다시 좀 떠오르면서 그래도 1,300원 이하에서 마감을 해줬는데 현재 환율의 하방 그리고 상방 재료들이 각각 어떤 것들이 좀 위치해 있을까요? 우선 환율 상방 재료는 상당히 명확합니다. 미국의 긴축 가속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올해 25BP 인상부터 시작해서 50BP, 75BP 인상까지 온 상황이고 7월 FOMC에서도 75BP,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부르는 그런 금리 인상이 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긴축 가속도가 상대국에 비해서 높다라는 점이 좀 상방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아무래도 지금 시장 내에서 우려로 좀 솟구치고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하면 아무래도 위험 회피 심리가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달러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달러와의 상방 압력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방 압력으로는 오늘과 같이 이제 PC 개인 물가 지수가 좀 피크아웃을 보였잖아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근원 CPI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좀 둔화세를 보였어요. 일반 CPI는 8.6%를 기록했지만 어떤 그러한 시그널들을 좀 관찰하면서 물가가 피크아웃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래도 사우디와의 7월 이제 만남을 가지고 있으면서 OPEC 플러스에서 이제 추가 증산 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거라는 점, 베네수엘라의 이제 경제 제재를 풀면서 해당 산유량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중국의 관세 그 제재를 좀 철폐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이 아무래도 좀 물가 자체를 하락 압력을 높이는 재료로 사용될 수 있고 이것이 지금의 달러 약세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방은 긴축 그리고 하락은 인플레이션의 피크 아웃이 좀 재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75BP 인상을 했고 또 한 번 75BP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연준의 긴축 행보에도 인플레가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는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우려가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달러로 이어지고 지금 강달러 현상이 좀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데
지난밤에 발표된 미국 물가 관련 지표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물가 정점론이 이제는 좀 나타났는가, 이게 또 다시 시장에 나타났잖아요. 강달러 기조가 약화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는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이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환율 자체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자체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대외적 여건을 보자면 이제 유가의 안정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유가의 안정은 지금 OPEC 플러스의 공조와 바이든 대통령,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 등이 아무래도 물가 상방 압력보단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이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긴축 가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게 되면은 경기 침체 우려, 그러니까 경기를 꺾으면서까지 우리는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라는 연준의 의도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까지 미국 연준이 지금 감내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뷰이고요. 침체보다는 아직까지는 둔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그러니까 물가 피크아웃 시그널이 보인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긴축 가속도를 높일 이유가 좀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미국 경기 둔화가 온다면 지금까지 미국이 긴축 가속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는 미국의 경기가 조금은 안정되어 있었다라는 점이고,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통해서 노동시장의 강력함이 이거에 대한 근거로 작용했다라고 꾸준히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소비가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미국 경기가 둔화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뭐 이제 컨퍼런스 보드 같은 데서 나오는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거를 좀 트래킹 해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좀 둔화세를 보이는 걸 보면 미국 경기 자체가 좀 둔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 연준 입장에서 가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좀 남아있죠. 과연 옛날 폴 볼커 시절처럼 미국 경기를 완전 꺾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남아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이제 근거로는 뭐 실질금리 같은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파월 의장은 사실 실질금리가 0으로 다시 재차 상승할 때까지 우리는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2개월 이제 선도금리 시장에서의 실질금리를 보자면 이미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에 보였던 긴축 가속도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조금씩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어떤 시그널을 좀 확인한 연준 입장에서 사실 하드랜딩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경기를 죽여나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아직까지는 경기 둔화에 초점을 맞춰서 피크아웃과 긴축 가속도의 리밸런싱을 좀 더 이제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 볼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축을 가속화하면서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꺾고 디플레이션이 조금 길어졌었는데, 지금은 연준이 그런 기조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랜딩보다는 소프트랜딩 쪽으로 이제는 물가가 꺾이는 걸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축을 하는 그 속도가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는 좀 뷰 쪽이시네요. 네, 저는 지금 하반기 전망도 이제 달러의 페이드 아웃이라고 이제 제목을 내면서 그런 쪽의 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제 미국 1분기 그 GDO가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6월 제조업 지표는 또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둘이 이제 뭐 긴축과 또 완화와 정책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가 엇갈렸잖아요. 이 신호를 어떻게 봐야 할지 좀 궁금하고, 위안화의 흐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좀 팔로우업 해야 되는 어떤 그 이슈는 없을까요? 우선 위안화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위안화는 우선 고지환율 제도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론을 베이스로 깔고 지금 두 가지 정도의 이슈를 좀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선 중국은 여타 국가와 좀 다르게 중앙은행이 완화적 스탠스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이랑 비슷하게 지금 LPR 금리, 그러니까 중국으로 따지면 실질적 기준금리를 1년물과 5년물 전부 다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민은행 입장에서 상업은행들에게 이제 일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대출 규제를 풀어라, 대출 규모를 늘려라라는 식의 경기 부양책을 지속하고 있어요. 이러한 거는 이제 위안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죠. 근데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땐 저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제 제로 코로나는 사실 이제 경험적 사례로 봤을 때 위드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 국면을 좀 탈피하고 정상화로 가고 있는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제로 코로나를 고수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코로나를 잡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뷰인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경기 봉쇄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죠. 물론 잡히다가 지속되고 한다면 불안정성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 봉쇄가 된다면 물류 차질 같은 게 꾸준히 지속될 수 있고, 이거는 바로 경기 둔화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제로 코로나에 대한 정책을 언제까지 고수할 거냐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10월 당대회까지 좀 보고 있어요. 올해 시진핑은 3연임을 좀 하기 위해서 10월 당대회까지 본인의 스탠스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10월 전까지 본인이 주창했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있어서 그 스탠스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탈 제로 코로나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그거에 따른 어떤 경기 둔화 우려는 지속될 거다. 그래서 중국 정부, 인민은행의 경기 부양책과 제로 코로나의 디버그 효과가 과연 상하방 압력이 어느 정도가 될 거냐가 위안화의 어떤 상하방 압력을 정하는 그러한 재료가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화 정책을 쓰고는 있지만 뭐 일부 격리도 좀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당대회까지는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된다. 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이 7월 1일이잖아요. 이제 하반기에 첫 날을 열었는데 7월에는 뭐 ECB도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고 또 말씀을 주신 것처럼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또 한 번 더 예고가 돼 있습니다. 7월에 주요국 통화 정책 예상 행보 그리고 그에 따라서 외환 시장 어떤 영향을 좀 받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ECB 라가르트 총재는 이미 7월 금리 인상을 예전부터 예고를 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 금리 인상이 실질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유로화의 바로 매수 대응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ECB의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미 하반기에 예금금리가 마이너스에서 0%로 복귀할 거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실질 구체적인 긴축 가속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 그 행보를 어떻게 이제 조절할 거냐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점이고요. 이제 그러한 면에서 ECB의 이번 금리 인상은 예고가 되었으나 이제 그 내 세부 내용을 좀 점검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되는 주요국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쪽을 좀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BOJ는 초완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죠. 구로다 총재가 본인의 스탠스를 꾸준히 초완화 정책으로 밀어넣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엔 기준으로 135엔에서 136엔 사이까지 왔는데 개인적으로 저의 뷰는 지금 달러엔 자체는 너무 저점이다. 그러니까 엔화 기준으로 저점이고 달러엔 기준으로는 좀 고점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2.5%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거의 8년 내 최고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물론 미국의 8.6%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 내에서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 이제 기업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9.1% 정도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결코 물가 상승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리고 또 일본의 특성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일본은 점차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고령화 인구는 대부분 연금을 사용하면서 많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연금 상승률이 과연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대답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계속됐을 때 아무래도 연금이 그거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일반 일본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점차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면 이거는 당연히 경기 둔화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오히려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BOJ의 초완화 정책이 어떠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경기 둔화로 귀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BOJ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초완화 스탠스를 유지할 거냐 YCC 컨트롤을 지속할 거냐에 대한 여부는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CB의 금리 인상은 이미 예고가 돼서 시장이 일부 반영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있는지 좀 열어봐야지 알 것 같고 그리고 일본도 초완화 정책을 지금 지속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환율이 연고점을 다시 찍으면서 어제 뭐 당국의 미세 조정이 있었습니다. 뭐 10조를 투입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났는데 사실 뭐 당국의 조정에는 그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통화 스와프 같은 실질적인 조치가 이제 좀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또 이야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뭐 영국이나 일본, 스위스, 캐나다, 뭐 유로존은 미국 중앙은행의 상설 통화 스와프 상대로 뭐 미국과 금리 역전 상태에서도 자본 유출이 걱정이 되지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지금 기댈 곳이 좀 없다 보니까 이 통화 스와프가 다시 좀 복원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신가요? 근데 우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달러가 강세로 꾸준히 갈 거다라는 뷰에서는 통화 스와프의 필요성을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저는 달러가 지금은 어느 정도 고점이지 않을까 조금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뷰이기 때문에
이제 통화 스와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뷰이고요. 물론 이제 10조를 투입해서 스무딩을 지속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을 막을 어떤 당국의 능력이 되느냐라는 질문이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능력보다는 지금 물가 상승에 따른 어떤 한국 내에서의 펀더멘털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을 조금 더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지금 1,300원을 상단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300원이라는 구간 자체는 빅피겨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면서 어떤 심리적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을 깨진다면 순간적인 오버슈팅 가능성이 열려있는 구간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1,200원을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근데 벌써 1,300원을 보고 있잖아요. 그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지금 5%에서 6%까지 말씀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뛰어버리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추후에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조금 더 이제 발등의 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정을 좀 당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두 개입성 발언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고 그 구두 개입성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도 뭐 우리가 환율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도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정책적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조금 더 이제 기어업을 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1,300원 구간 내에서 상단이 어느 정도는 좀 막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순간적인 쏠림 현상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어제까지만 해도 반기 말이었고 반기 말에는 내고 물량이라든지 수출업체의 결제 수요 등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라든지 수입업체들의 결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출해되는 구간인데 그런 것들이 방향성에 따라서 쏠려버리게 된다면 순간적인 오버슈팅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오버슈팅이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근거 중에 하나로 저는 BOK,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그거에 대한 어떤 저항선을 좀 마련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환율이 지금 좀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한 달 만에 뭐 60원 이상 이렇게 뛰고 있는데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1,300원 위에 만약에 넘어가서 이 공포감까지 조장이 된다면 오버슈팅으로는 어느 정도의 룸까지를 좀 보고 계신가요? 우선은 최근 사실 환율뿐만이 아니라 증시도 다 데일리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어떤 그 심리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쏠렸거나 빠지거나를 되게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우선 단기적인 뷰로 말씀드리자면 1,350원까지는 우선 레인지 상단을 열어두셔야 된다. 거기까지는 열어두고 이제 매수 대응을 하시든지 매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경기 여건 자체가 PC 물가지수가 피크아웃을 오늘은 보였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이벤트가 어떻게 소화될지는 앞으로 차차 이제 시장 내에서의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되기 전까지는 좀 반응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레인지 상단을 좀 열어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오버슈팅으로 상단을 1,350원 정도를 말씀을 해주셨고 통화 스와프는 아직까지 조금 이른 단계로 보이며 정부가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에 좀 의존을 하다 보니까 경기가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국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보면은 10년 2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뭐 고물가, 고환율, 뭐 주식시장도 어렵지만 기업들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정말 가파르거든요. 근데 환율을 가격대별로 조금 나눠서 봤을 때 혹시 외국인들이 뭐 이탈을 하는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근데 우선은 1,200원 구간, 1,300원 구간 차이가 있는데 사실 외국인들도 저희랑 비슷하게 구간을 인식해요. 1,200원 구간도 빅피겨로 보았다가 지금 1,300원 구간으로 오니까 1,200원이 오히려 낮게 생각이 되죠. 이런 어떤 구간마다 어떤 정해져 있는 확실한 시그널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달러의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좀 유효한 기간은 1,300원 구간이라고 우선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대적 가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1,300원 구간이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104, 105포인트로 왔다 갔다 하고 강달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유입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우선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내려와야 외인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만약에 주신다면
그거는 환율만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증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수출의 이제 무역 수지라든지 좀 다양한 종합적인 비율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돈의 가치만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은 앞으로 뭐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점을 짧게 형성을 하고 내려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지금 뭐 매크로 환경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조금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돌아올 가능성은 지금 그렇게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네. 쪽의 뷰이신 거죠. 네. 이제 원달러 환율의 상단 밴드를 1,350원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율시장 변동에 따라서 외국인의 예상 행보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점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주실까요? 뭐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환율은 아무래도 물가에 크게 영향을 주고 특히 수입 물가와 수출 물가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 물가에 당연히 큰 영향을 주고 수출 물가를 수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좋게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수출에 있어서 수출은 우리나라의 어떤 펀더멘탈이 아니라 수출 대상국들의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지금 고환율이 수출에 결코 좋다라고만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의 경기 모멘텀이 지금 긍정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국가들의 모멘텀이 올라와야 우리의 수출이 좋은 거지 그냥 환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결코 수출이 개선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이런 사례를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석유 파동 시절에 네. 원자재 가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뛰었어요. 지금도 거의 많은 가격이 뛰었죠. WTI 기준으로 거의 109 정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원자재 가격이 두 배가 뛰었어도 물가는 좀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아무래도 환율이 좀 하방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율이 물가에 좀 안정적인 영향을 주게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와 환율이 둘 다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국이 조금 더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환율 구간 자체를 지금 물가와 좀 연동지어서 판단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고 과연 그냥 환율이 높아져서 수출이 그냥 계속 좋을 거다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니까 다각도로 보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뭐 원자재 가격도 지금 뭐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나도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또 엔화하고 그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뭐 우리 시장에 지금 그 강달러 기조가 수출에 또 좋은 것만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크지만 지금 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에 있어서는 사실 좋지만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중국의 어떤 성장성의 불안정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검토를 꾸준히 하고 중국 상황을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점검드립니다. 네,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에 좀 의존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수출 대상국이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쪽에 경기도 좋아야 하는 것도 있고 또 위안화와 엔화가 또 지금 저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어쨌든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셨네요. 정부에서 개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 1,300원 위에서 열려 있는 룸은 1,350원이 고점이지만 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7월 원달러 환율 방향성과 그에 따른 외국인의 예상 행보 그리고 금융시장의 영향까지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김승혁 NH선물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자들의 주요 매매 종목들 속에서 종목 이슈 점검하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슈콕 종목톡은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장중 52주 최저가를 다시 썼는데요. 다음 주 2분기 실적 발표도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뭐 진바닥을 만나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 여부는 뭐 지금 알 수는 없고요. 근데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개별주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영향에 좀 수세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또 마이크론 실적 영향을 좀 받으면서 52주 신저가를 썼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급이나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모두 좀 바닥을 함부로 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막막함이 지속적으로 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2분기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진통은 예상돼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추정 실적 범위가 넓습니다. 뭐 10조 초반을 보는 애널리스트도 있고 14조를 보는 애널리스트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을 살짝 엿보면 서버 디램으로 간신히 지금 버티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한 12~13조 정도의 가이던스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전후에서 이제 이 유지되는 수급이 8월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매우 높게 보고 이 아쉬운 실적에도 만약에 주가가 버텨준다면 이제 바닥권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이제 그런 기간으로 저점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어닝 쇼크나 여기서 이제 기관의 어떤 매수세나 공매도의 쇼커버링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만 5만 원 초반까지는 추가 하락을 레벨 다운을 좀 염두를 하는 이제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사실 대응이라는 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반등 시기는 뭐 제가 여러 차례 저번 주 SK 하이닉스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봉쇄 해제가 심리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역시 이제 모바일 디램과 또 핸드셋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조금의 그런 투자 실마리 그러니까 심리가 풀려가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겠고 글쎄 뭐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후 방어선은 자본 총계 삼성전자의 자본 총계 310조 정도거든요. 지금 이제 330조 중반 정도니까 뭐 그 밑으로 이제 하회를 한다 그러면 이런 회계적인 수치가 주는 그런 좀 마디가 형성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좀 저점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겠다라고 좀 봐지는데 아직까지는 2분기 실적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시장의 심리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을 논하는 것보다는 그 실적 이후에 수급을 보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 추정 범위가 너무 넓은 상황인데 가이던스 하회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잘 버텨준다면 바닥권을 좀 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5만 원 초반대까지는 하락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이번 주 악재와 호재를 넘나들면서 주가의 변동폭이 꽤 컸는데요. 일단 독일 압수수색 악재는 일회성으로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저는 휘발성 강한 이제 악재, 노이즈 이런 정도로 좀 일단락 됐다라고 좀 봐집니다. 향후에 이제 동일한 이슈가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이제 나왔던 그런 노이즈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주식시장의 특징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곧바로 나왔었던 게 이제 아이오닉 5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호재가 좀 이어지기도 했었고 북미 시장에서도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하게 이제 점유율을 높여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현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특별한 악재가 돌출되지 않는 한 약세장 속에서 상대적인 강세는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한 5분, 10분 전에 좀 따끈따끈한 그 이제 6월 판매 실적이 좀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좀 체크를 해보니까 국내는 뭐 현대차와 기아 모두 좀 판매 대수가 좀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만 해외에서는 2.5% 하락, 굉장히 선방을 한 수치가 좀 나왔었고 기아는 오히려 해외 판매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런 면에서 최근에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자동차 주가들이 잘 버텼던 이유는 뭐 이런 걸로 좀 증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라인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고 각 세그먼트별로 신차들도 좀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뭐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와 실적 모두가 자극을 해주면서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는 요즘과 같은 이제 그런 시점 그런 시기가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다소 긍정적인 시각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 독일의 악재를 조금 휘발성으로 받아들인 게 어찌 보면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 그 해외 시장에서도 선방한 수치가 나왔다고 짚어주셨는데 네. 현대차의 전기차가 뭐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유럽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아이오닉 6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디자인을 제가 좀 보니까 정말 미래차 같고 정말 네. 세련됐더라고요. 하반기에 이 신차 판매 모멘텀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시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시각이 지금 현재 좀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비슷한 세그멘트에서 그러니까 비슷한 경쟁 상대가 지금 테슬라는 거의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뭐 성능 대비 이 가격 경쟁력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뭐 좀 수려한 디자인도 좀 있겠고 또 오랜 기간 이제 이 생산에 있어서 이제 자동차 왕국의 한 축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정성적인 요인까지도 좀 생각을 더해 본다면 일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그거를 이제 엔트리 모델로 가져가면서 요즘에 또 정말 없어서 못 파는 제네시스 이제 GV6 예, 뭐 그러니까 60이죠. 네. 예. 그것도 이제 고급화 모델로 계속해서 지금 라인을 좀 다양화한다면 저는 뭐 매출과 주가 모두 좀 좋은 쪽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돌발 악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오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 또 파업 문제예요. 근데 아무래도 뭐 이것도 이제 매년 나오는 이제 그런 노지였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큰 대세를 꺾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인데요. 누리호 발사 성공 전후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다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 시장 탑10을 뽑아봐라 하면은 이 한국항공우주가 들어갈 것 같은데 하반기에도 어떻게 달릴 수 있을지 모멘텀부터 점검해 볼까요? 네, 뭐 줄여서 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편의상 저도 이제 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제 유럽을 비롯한 각국의 군사력을 좀 각성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고 지금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한 25%를 차지했던 러시아와 중국산 무기들이 배제가 되면서 우리나라 무기 방산 업체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 시기를 좀 도래를 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겠고요.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벤트겠죠. 이벤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KF-21 보람의 초도 비행을 좀 앞두고 있고요. 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번 달 26일 정도로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이미 이제 지상 시험은 거의 다 맞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겠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세일즈를 방산 사업에 대한 세일즈를 원정과 함께 좀 진행 중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그 틈새 시장 비싼 미국산 전투기가 아닌 이제 가성비 좋고 그리고 이제 따끈따끈하게 나오고 있는 이제 신제품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또 이제 훈련기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이제 그런 라인업이 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들급 이런 이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한 5조, 6조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기업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모멘텀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좀 놓여 있기 때문에 주가 모두가 기다리는 그런 조정이 나오지 않고 전 지속적인 우상향을 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10%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 IPO 이슈도 있더라고요. 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저도 이제 홈페이지랑 이제 레포트를 살짝 이제 참고만 해봤는데 이제 이런 방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근데 이 회사 이제 AI 전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나중에는 이제 전자전 양상으로 간다고 하면 이제 꼭 필요한 어떤 기계 이 전자 장비와 이제 이 파일럿과 이제 소통과 교감을 하는 이제 그런 장비로 이제 진화를 할 수 있는 점은 좀 있겠습니다만 뭐 지금 당장 이제 이게 상장을 한다고 해서 이 한국항공우주 카이의 뭐 긍정적인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것은 좀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런던에서 이제 그 에어쇼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UAM 관련된 그런 산업 관련된 이제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선보이는데 향후 UAM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전 하반기에 또 다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뭐 지금 정도 좀 이 조정이 나오는 이제 그런 국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또 일부 좀 공격적인 분들은 좀 이렇게 담아 가시는 이제 그런 전략도 유효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꺾이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한국항공우주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오늘 약세장 속의 방산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제 7월 2분기 실적 시즌에도 접어들게 됩니다. 이 실적으로 성장세를 증명할 수 있을지 향후 실적 추이와 성장 모멘텀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뭐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 뭐 지금 수주 잔고가 거의 이제 9조 가까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일단 올 초에 이제 4조 규모의 큰 계약을 하나 따냈는데 이 무기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변국한테 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한테도 이런 좀 무기 구매에 대한 이제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일단 뭐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카이,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비슷한 궤적을 그릴 걸로 좀 보여요. 그런 면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카이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의 상향, 그러니까 모멘텀에 의한 그런 상향을 보일 걸로 좀 예상이 들고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견인하는 그런 상향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서 저는 뭐 향후 이제 카이와 뭐 비슷한 그런 궤적을 그리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10만 원 이상을 볼 수 있는 방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주 잔고도 넉넉한 상황이고 실적도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분석을 주셨는데 한국항공우주는 모멘텀이 끌어갈 것이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주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좀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시 8만 원대를 네. 보고 있거든요. 추가 상승 여력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뭐 아까 언급드렸듯이 10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쌓여 있는 이제 수주만 놓고 보더라도 뭐 지금 밸류에이션이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그게 이제 비싸다기보다는 제 가치를 찾아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한 13만 원 정도 했던 적도 있는데 그 전고점을 향한 그런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트리거는 아마 하반기에 나올 이제 국내 전시탄 그리고 훈련탄 그 사업을 또 따낼 경우에는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오늘 흐름이 좋았던 방산주들을 조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대 로템 볼게요. 하반기 K2 전차 수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진행된다면 어느 정도의 이익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 방위산업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다크호스 같은 그런 기업이죠. 일단 방산의 어떤 특징이라고 본다 그러면 개발비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족족 이제 초과 수익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스페인의 그 유로사토리라는 그런 박람회에서 일단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와 함께 비교가 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전차 산업 특히나 주력 전차로 낙찰될 경우에는 최소 조 단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을 매우 좀 높이고 있는데 지금 소문에 의하면 동유럽계 두 개국, 중동의 한 개국에서 지금 타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기업 가치에 전반적인 획을 그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성과가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기업 가치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어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좀 유심히 볼 만한 방산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현대 로템을 얘기를 했지만 이어서 하나솔루션도 바로 점검을 해볼게요. 현대 로템도 뭐 수소 사업 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죠. 하나솔루션도 이 부분에서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소 탱크 분야의 하반기 매출 성장세 한번 짚어볼까요? 하나솔루션 말씀이요. 네. 하나솔루션은 지금 사실 이제 저는 요즘에 뭐로 가도 에너지라는 그런 전략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석유화학 부분이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태양광을 비롯해서 이제 차세대 연료인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이런 쪽으로 좀 진출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상승은 좀 국제 유가가 빠지면서 석유화학 업체들 전반적으로 올라오면서 같이 상승세를 맞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수소 같은 뭐 이런 좀 특수성이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투자 심리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 쪽이 강세를 이끄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OCI와 함께 좀 꾸준하게 볼 수 있는 태양광의 대표 종목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뭐 태양광 모멘텀으로도 잘 가고 있더라고요. 네. 향후 좀 긍정적으로 분석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가볼게요. 네. CJ CGV인데요. 리오프닝으로 인한 그 실질적인 매출 증가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회복을 어떻게 기대해봐도 될까요? 하반기 실적 회복은 사실 거의 이제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다만 그 속도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점점 이제 해외 사업들 특히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한산 용의 출연이나 또 칸 영화제 수상작인 헤어질 결심 뭐 이런 좀 대표적인 영화들이 이제 성수기에 좀 개봉을 하면서 올 7, 8월 달에는
이제 분기 실적으로 좀 플러스를 좀 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어쨌든 작년이나 재작년에 좀 안 좋았었던 재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다소 속도가 안 나오고 있는데 한 천만 영화가 뭐 한두 개 정도만 나와준다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단기 강세도 좀 그려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주에 다시 좀 상단을 높이는 흐름이었어요. 올해 예상 이익 대비로 했을 봤을 때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인지 네.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아직까지는 이제 올해 흑자 전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실적을 이제 당겨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2만 원대 초반에 좀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2만 원 중후반 정도는 뭐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예상되는 흑자 전환을 달성할 경우에는 좀 느린 흐름이겠습니다만 뭐 3만 원을 향한 그런 흐름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천만 영화가 나오면 아마 이제 단기적인 수급이 좀 들어올 것 같고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3분기부터는 천천히 좀 턴어라운드를 해가면서 제 궤도에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2만 원 중후반대까지 목표 주가를 보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삼성전자와 방산주 그리고 CJ/CGV까지 점검을 해봤는데요. 종목별로 모멘텀을 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잘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TV 와우넷은 오는 3일 개인 투자자 여러분의 주식 고충을 함께 나누고자 7월 3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들이 총출동해서 증시 반등기원 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내일을 여는 성공투자습관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다음 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